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공의의 면허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처분 대상 전공의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오는 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후 실제 처분에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전공의 7,088명을 대상으로 차례로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의대 교수들도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주 52시간 근무만 하겠다고 나서 진료 차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